정은천님은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며 중천에서 만물을 비치는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불이신데요. 강한 추진력으로 항상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또 그러네. 태양이셔서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요. 호용력과 융화력이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태양이세요. 이제까지 오신 분들 중에 태양은 없었습니다. 네. 지금 딱 네. 맞네. 이렇게 딱 맞아. 딱 맞으세요. 더 해볼까요? 딱 맞으시면. 네. 네.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타인에게 관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러한 넓은 아량으로 많은 것을 베풀기 때문에 주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정은천님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사진 전라북도에서 우리 님께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건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봐요. 이건 전적으로 100%. 그래서 주위에 정은천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전 맞다고 봐요. 그게 또 성향인 것 같아. 네. 왜 성향이냐면 나는 누구를 막 비판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매달리고 뭐 남이 잘 나간다고 하면 비판 막 질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내일만 하면 되잖아. 그런 것도 안 좋아하시겠죠. 그건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일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이 없어. 내일 한다고 죽으라고 하니까 남의 할 일?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뭐 그것도 내가 할 일이죠. 맞아.